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네. 그 원장님 덕분에 잘 써먹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공장을 파내버려서 이제 만족도는 한 60에 70 정도밖에 안 된디. 공장을 파냈다는 게 뭔 얘기지? 안 걸려갖고 이제 저희들 완전히 파내볼게 정액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방출이 안 된 게. 남자는 그 쾌락도 있어야 된디. 전혀 안 나와요? 안. 그 느낌까지만 와요. 전립선암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선생님처럼 전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조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뭐가 좀 나오면은 훨씬 더 기분은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겠죠. 관계를 하면은 그 방출된 느낌이. 전립선암 수술 언제 하셨더라? 아, 꽤 오래되셨구나. 예, 2년 전에 됐구나. 2년 반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거서 병원에서 강주병원에서 했는데 진작 6개월 만에 올라겠어요, 애기를. 그러고 사방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러고. 그게 그 수술해준 원장이 2년까지 기다리라 하더라고. 혹시 저 괜찮을지 모르게. 그러고 대 그러고 오래 기다렸잖아. 그래서. 근데 뭐 수술을 빨리 했든 늦게 했든 사정하는 거엔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보시니 그게 어때요? 아, 좋죠. 지금은 이제 100% 만족은 못 되지만 원장님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했으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연습은 잘 하셨더라고요. 네, 계속 안 빠지고 했어요. 만져봐도 그렇고 지금 길이가 나온 수치를 봐도 그렇고 연습은 아주 잘 하셨어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치?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알아보려면 유튜브 같은 거 막 그 뜬 것을 보고 많이 해줘. 연구를 요 사람한테 가야 되냐 저 사람한테 가야 되냐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신체 일부를 갖다가 병신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건 또 문제고. 환자 입장이 되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의사가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인가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뭐 서로 아는 의사들 간에도 사실 의사들 소개시켜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를 가요. 근데 못하는 의사가 말도 잘하고 막 잘생기기도 했고 말도 뭐 정말 멋지게 진짜 꿀 떨어지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는 잘하는 의사들한테 안 가고 못하는 의사들한테 계속 가면 실력이 좋은 의사는 어때요? 아무리 지가 잘해봐야 환자들이 안 오면 별 수 있어요. 병원이 망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누구 손해라? 환자들 손해예요. 사실은. 그걸 가서 수술해놓고 잘못되고 이러니까. 그게 다 수술을 해야 될 입장에서 1년 반을 여기저기를 전부 다 쉬셔보고 알아봐서 얼마나 내가 많이 알아봤겠어. 그래서 하나 다행이다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나이가 그래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는 분들은 저 사람이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나한테 뭔 소리 하나.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를 느낌을 아시잖아요. 저는 어떤 기대가 믿음이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잘하는 사람들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디서 제일 감명이 깊으냐면 베트남에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거 이제 또 그런 게 한 100% 이제 믿게 만드시더만 믿게 만들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한 10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보이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고맙게 생각해요. 이제 죽은 목숨인데 그냥 살려줬을게. 아유 뭐 죽은 목숨이라. 아 그래 예, 남자가 목숨 그거 완전히 고다 옛날 고다한 소리 듣잖아요. 그게 죽은 목숨이죠. 역시 재미도 없고. 그게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나니까 이제 좀 재미도 있고 사는 게 좀 나아. 예 그렇죠. 훨씬 낫죠. 그전에는 옛날 말이고. 고자단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실제로는 하나도 안 써보고 1%도 안 썼단게요. 암 수술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요 원장님 말씀대로 고장나면 고쳐서 한 것이지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쩐데요? 이제 뭔 이상이 있으면 오면 돼요?
앞으로는 뭐 딱히 안 오셔도 되는데 네. 한 연습을 한 네. 1년만 더 하시고 네. 1년 뒤에 한번 시간 되시면 오세요. 굳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에 어제 들릴 일이 있으시면 오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굳이 안 오셔도 되긴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